안녕하세요. 토이청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만들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리라쿠마 종이공자, 리라쿠마에 대해서 리뷰 시연해볼까 합니다. 똑똑되어서 만드는 입체인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류는 두 가지인데, 보시면 리라쿠마 하와이와 리라쿠마 카페가 있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리라쿠마 하와이부터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연 들어갑니다. 먼저 머리부터 한번 만들어. 머리 완성을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귀 만들어 볼게요. 네, 몸통 만들어 볼게요. 오른팔, 왼팔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꼬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기타 몸통 지판 기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꽃목걸이 만들어 볼게요. 모든 이제 몸의 부분들 다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이제 조립하면 리라쿠마가 완성이 됩니다.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라쿠마 하와이 완성을 해봤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 리라쿠마 하와이 중에서 코 리라쿠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 리라쿠마 머리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얼굴 머리 부분 만들어 봤고요. 여기 꽃을 붙이고 그 다음으로 몸통 치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붙여서 붙이고 하고요. 붙이고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팔다리 꽃목걸이 만들어 볼게요. 이제 모든 만든 조각들을 붙여서 코 리라코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쪽에 이렇게 붙이시면 코리라코마 하와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귀여운 코리라코마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막 한 명이 한 마리가 뭐였죠? 키로이토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 된 조각들을 모아서 키로리토리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키로리토리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지금까지 종이공작 리라쿠마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오늘은 하와이 편을 했고 다음에는 리라쿠마 카페 편을 리뷰를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